장항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국민의힘 후보 김종혁입니다. 지금부터 장항동에 대한 저의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CJ 라이브시티 안에 있는 공연장인 아레나 공사가 지금 1년째 중단되고 있습니다. 일산의 미래가 걸린 이 공사 반드시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. 호수공원에 우리나라 유일의 호수미술관을 설치하고 황토길도 만들겠습니다. 호수공원 르네상스를 통해서 과거의 명성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. 호수마을 2, 3, 4, 5 단지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 또 늦게 출발한 단지의 재건축도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보태겠습니다. 악취가 끊이지 않고 있는 한류천, 이곳을 복귀하고 친수 환경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. 장항동 인쇄출판단지 1700개나 되는 사업체가 몰려 있는데요. 주차장과 도로를 확보하겠습니다.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우려를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. 주교동에서 장항동까지 도로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. 이건 좀 큰 사업이긴 한데요. 경의중앙선을 지하화하겠습니다. 여야가 함께하는 것이니까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.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하화하면서 복북선으로 만들겠습니다. 그래서 더 많은 열차가 통과해서 우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일거에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산의 교통혁명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. 집권당의 약속은 실천입니다. 제가 그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.